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한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넷제로의 지렛대인 뭐 그린 뉴딜 전략,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세 단락으로 나눠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점차 뭐 일단 게임 체인저로서의 전기 속력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전기 자동차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뭐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각국 주요국 정부가 이러한 그 전기자동차 보급은 촉진하는 반면에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는 점차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뭐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전기자동차의 내연기관의 판매를 금지시킬 것이고 또 뭐 주요국 중에서는 영국이 2030년 그리고 일본도 2035년부터는 뭐 내연기관의 판매 금지. 대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판매를 또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 뭐 프랑스나 스페인과 같은 이러한 자동차 주요 생산국들도 늦어도 2040년 에는 이런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일부 뭐 안건으로선 2035년이 어떠느냐 하는데 업계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그렇지만 늦어도 뭐 2040년 안에는 좀 그 금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전반적인 금지 보다도 이러한 일부 제한적인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4대문 안에 내연기관 그 통행을 금지하겠다 이러한 지금 안건도 내놓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뭐 정책은 공급자 중심이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수요자들이 어떠한 지금 자동차를 원하느냐가 중요하고 결국 우리 정부에서도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 그 전 세계 소비자들 이 구매 행태를 보면은 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상당히 높지만 불과 1년 만에 한 90%의 소비자들이 다음번 자동차로서는 전기동력 자동차를 구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내연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지연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봤지만 최근에 미국 소비자들에 대한 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보듯이 지금 거의 50%에 육박하는 소비자들이 다음 모델 자기들이 구매로서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각국 정부들도 이 구매 보조금을 확대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EU에 전체 전기차 판매가 중국을 넘어섰죠. 항상 지금까지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전기자동차 판매국이었지만 작년에 이게 역전이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이러한 그 대규모의 그 구매 보조금을 소비자들한테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그 결과가 발생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구매 보조금은 가장 많이 지금 지급하는 그러한 국가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도 보시 우리가 그럼 과연 지금 일각에서는 너무 빠르게 우리 대한민국에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인구 1,000명당 우리 보급 대수를 보면은 물론 중국보다는 상당히 낮겠죠. 중국은 또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1,000명당 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중국보다도 낮지만 미국보다도 낮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세대에도 못 미치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빨리 이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통계들이 지금 혼란을 주는 통계들이 많이 국내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러한 그 지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또 많은 문제들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화석연료는 계속 화석연료로 발전은 이제 중단을 해야 되겠지만 또 그렇다고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효율적이냐. 여기 논란은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IMF 권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동화를 촉진해야 된다.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 1, 4월에 우리 국산 전기차 판매는 약 그 28.5% 증가해서 한 13,000대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승용 모델 수요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리 코로나19 전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세단형보다는 SUV 판매가 늘어나서 전체 신차 판매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UV 쪽에서의 전동화도 굉장히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수입 전기차입니다. 저희들이 2003년부터 이러한 그 전망을 할 적에 상당히 그 수입차 수요는 늘어나겠지만 또 최근에 봐서는 전기차 수요도 많이 늘어나겠다. 그렇다면 4월 말 기준에 지금 그 수입 전기차 그 판매 실적을 본다면 전년 동기 비해서 한 2%가 증가하는 4,351대에 달았습니다. 자, 근데 왜 그런지 점유율을 말씀드렸는데 이건 뒤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결국 뭐 우리 2030년 그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신차 판매 점유율을 우리 정부에서 한 25% 정도 목표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높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왜?
어제 아마 포드 자동차에서 발표한 것을 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전체 그 우리 그 선진국의 완성차 업체들 대부분의 목표가 2030년에는 신차 판매 40% 정도를 그 전기동력화하겠다. 이러한 지금 그 결과 수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입차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2003년에 저희가 일찌감치 정부에서도 앞으로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수입차가 어느 정도 내수시장에 차지하겠느냐, 최소한 15%는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봤지만 이미 16.6%에 달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전기동력차에서는 25%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보다 이 전기동력에 대한 수입차에 대한 선호도가 더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독일 브랜드의 강세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수한 성능뿐이 아니라 모델의 다양성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에 예상했던 일본차들은 지금 우리 내수시장에서는 거의 힘을 못 쓰고 있고 거의 80% 정도를 독일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배터리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저희들이 그 한 EU FTA에서 최근에는 이제 교육과 이 환경을 연계하는 논의들을 합니다. EU 쪽에서의 관심이 뭐였냐? 자, 한국은 그렇다면 배터리 최고의 생산국이라고 경쟁국인데 ESS 산업들은 어떠냐? 이런 지금 질문도 해왔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전기차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배터리의 재활용 문제도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한국 정부에서도 ESS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에서도 보듯이 약간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의 활동은 둔화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 ESS 산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공장 발전용이나 이런 사용처가 앞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또 하나 재생에너지만 문제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도 이미 발표를 했듯이 태양광에 이어서 이 해상풍력을 통한 발전량을 점차 늘려가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잘 아시는 서남해 지역에는 대규모의 이런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새만금 지역도 이러한 태양광의 대규모 그러한 그 발전 설비가 앞으로 구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에 12%에서 2034년에는 38.5%까지 늘어갈 그럴 지금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뭐 지금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30년 전기자동차 보급은 약 300만 대입니다. 뭐 폭스바겐이 30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보급하겠다는 그 수치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보유대수의 이것이 10%밖에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차 판매 앞으로 40%까지 업체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급에 전체 보급에 차지하는 대수가 낮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전기동력화에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자, 이런 수요자 중심 정책 운영원들은 왜 그럼 하느냐? 다 아시다시피 수요자들은 지금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 충전 하부 구조도 부족한 것 같고 또 충전 속도도 성능이죠. 굉장히 지금 열악한 것 같다. 이것 좀 개선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결국 그래서 수요자 중심 정책의 세 가지 볼을 보시면은 일단 비전은 정부에서도 단기 비전, 장기 비전은 지금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5년에 친환경 자동차 중심 사회 그리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목표는 수치로 어떻게 잡았느냐. 친환경 자동차의 누적 판매량은 25년에 283만 대 그리고 2030년 여기에는 왜 친환경이냐면 하이브리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300만 대는 순수 전기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 여기엔 우리 그 일반적인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서 2030년에 785만 대를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5년까지는 8%밖에 감축을 못하지만 2030년에는 한 24%까지 가겠다. 그렇지만 이것도 최근에 이제 넷제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더 가속화해야 되는 그러한 그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세 가지의 추진 전략들도 마련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도 이러한 정책의 과연 일관성이 유지되겠느냐 이런 의문들을 가지지만 정부에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예측성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 대량 수요 부문 이것은 뭐냐면 결국 공공기관 에서의 그 차량 구매는 앞으로 100% 전동차 전기 동력 차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러한 구매 목표제까지도 지금 발표를 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단순하게 우리 그동안에 어느 정도 자동차가 팔렸느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충전기 문제는 결국 급속 충전기 현재로서는 한 만여 기 정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25년까지 추가로 한 1만 7천 기를 주 이동 경로 이것은 결국에 고속도로 이러한 우리들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이동하는 그러한 도로를 중심해갖고 이런 급속 충전기를 확충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에서는 이 그림에서도 같이 종합적인 전략을 이미 마련했습니다. 이건 범부처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30 미래자동차 국가 비전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여기에서는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다는 어떻게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돼야만 그리고 또 5년마다 이루어지는 결과적으로 환경친화자동차 보고 5개년 계획이 지렛대가 돼서 이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바로 탄소중립사회로 가겠다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세부 전략을 지금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 모든 우리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나부터 이러한 그 슬로건도 건 것도 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우리 탄소 중립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의 좀 부진한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 경제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제는 해외시장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도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탄소, 넷제로에 대해서 상당히 그 목표 연도를 당기고 있습니다. 뭐 아까 독일도 2045년으로 당겼듯이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좀 2050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좀 당겨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동력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제도 우리가 이러한 그 넷제로의 그 세부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이러한 오해를 풀어가면서 또 새로운 그러한 그 종합 전략을 만들어 갈 때 그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50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러한 넷제로 사회에 한국이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그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